선생님? 네, 여기 캐나다에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저녁 좀 맛있는 걸 드셨다고 하는데 어떤 맛있는 걸 드셨나요?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딸 다니가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밀고기 스테이크를 밀고기 스테이크를 했는데 아주 올리브 기름을 잔뜩 부어가지고 밀고기 스테이크를 딱딱 먹는데 그 기름이 줄줄줄 예전에 먹었던 아주 오래전에 먹었던 스테이크의 그립진 않았습니다. 그립진 않았는데 밀고기 스테이크와 우리 둘째 딸 나은이가 사과 파이를 먹었더니 얼마나 가슴 벅찬지 맞아 그냥 막 입속에서 그냥 녹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추석이 지났고 이번에 이제 캐나다 추석이었는데 따뜻한 명절을 보내신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따뜻하게 보내고 있어요. 좋은 명절 보내시고 저희들 오늘 단에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단일 5장에서 7장 넘어와서 이 지난번에 돌진하지 못한 그 자금풀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은 누가 자금풀이냐입니다. 물론 이 누가 자금풀이냐에 대해서 역사적인 접근 그리고 영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걸 두 개를 한번 함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7장 7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풀이 등장하는데요. 목소리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넷째 짐승이 바로 이제 로마로 알고 있죠, 그렇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 로마가 다른 전에 세 나라와는 또 다른 구분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나라가, 이 로마가 10뿔, 즉, 10나라로 나뉘게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네, 성경 속에서 뿔은 이제 왕,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 무섭고 극히 강한 이 짐승이 10뿔, 10나라로 나눠진 것을 다니엘이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때 다른 열뿔과는 다른 작은 뿔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뿔이 이상하게도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말을 하는데 큰 말을 씁니다. 큰 말. 자, 그러면 사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이 결과를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넌 누구냐? 너 누구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열뿔 가운데서 나타난 이 작은 뿔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아주 이 속사포처럼 하고 한번 짧게 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유럽 나라들 가운데 있는 거요. 네, 유럽 나라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세력이 된다.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아, 네. 열 나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세력 힘이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사이에서 이열 뿔들 가운데서 나왔죠? 그두 번째 조건은 작다. 작다. 작아야 됩니다. 크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작은 뿔이어야 돼요. 작은 뿔. Little horn, little one. NASB,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작은 뿔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유럽 열 나라가 세워진 뒤에 등장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열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등장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열 뿔이 있고 나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조건이 유럽의 세 나라의 멸망과 함께 자리를 잡는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뿌리까지 뽑혀버려요. 네, 조금 더 가겠습니다.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라고 7장 24절에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새 뿔이 새 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새 나라. 네, 다섯 번째 조건이 다른 열 나라와는 다르다. 그 근본적 속성에 있어서 다른 다르네. 열 나라 왕국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네, 먼저 있던 열 왕, 열 나라와 다른 속성의 나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조건이 사람처럼 보고 말한다. 아하.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하기는 좀 상당히
굉장히 괴기스럽죠. 괴기스럽게. 아마 다니엘이 아마 처음 본 광경일 텐데 뿔에 눈, 입이 있어서 막 꿈뻑거리고 웃는 거죠. 보고 말을 합니다. 말을. 그리고 뭐지 조건이? 하나님을 대항해 큰 말을 한다. 네, 하나님을 대항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아, 아주 심각하죠. 심각하죠. 여덟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네,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조건이? 1260년간 최상권을 가진다. 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AD 538년부터 1798년, 1260일간, 60년간 아주 권세를 누리게 되죠. 사실 정답을 지금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작은 뿔은 누굽니까? 로마 교회, 로마 교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로마 교황, 로마 교황권, 로마 교회 그 세력이죠. 그 세력. 그리고 열 번째 조건이 때와 법을 바꾸려 시도한다. 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또 때와 법을 경계코자 할 것이며. 자, 그럼 우리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뭐 다니엘 전도 세미나는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0절 때와 법을 경계코한다. 이거 보면 이제 대체물을 세운다. 때와 법에 대한 대체물을 세운다라고도 이제 번역될 수 있는데 누구냐는 거죠. 이게 누구냐.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 교황, 로마 교회. 뭐 뉴스앤조이나든지 곳에서도 이렇게 교황은 계시록 다 나온 짐승의 작은 뿔 뭐 이런 식의 이제 칼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딱 이 사진만 봐도 아주 상징적으로 알 수 있죠. 보시면 현직 교황이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의자에 딱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는데 양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뭐 천사 둘이 딱 있어요. 보좌가 있고 양옆에 천사가 있으면 뭘까 이게요? 이거 그룹 천사, 수랍 천사 아닙니까? 수랍 천사, 그룹 천사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법계 위에 있었던 그 시운자 네. 옆에서 하나님의 임재 쉐카이나 그 빛을 덮고 있었던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렇다면 이 지금 교황이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면 안 될 텐데요, 진짜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을 대리인이자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자기를 교리적으로 책봉해 놓은 로마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작은 뿔 세력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중요한가요? 알고 있으면 좋지 않나요? 왜냐하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이제 마지막 때에 활동을 해서 이 마지막 사건을 앞당기니까 오늘 이제 집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뿔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이 딱 보다가 7장 28절에 볼까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지금 여기 무슨 일이 난 걸까요? 다니엘이 네. 이 모든 계시를 딱 보고 천사로부터 계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낯빛이 변했어요. 마음이, 중심이, 번뇌, 소용돌이 쓴 거예요. 소용돌이. 고민을 했네. 보고, 네, 그렇죠. 범위에 빠지고 좀 이렇게 마치 이제 이 7장 우리 시작할 때 본 것처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짐승이 딱 나타났을 때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보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고 결국 구원 받을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계시를 다 이해하고 나서 다니엘의 마음이 범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감추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이게 참 복잡했다라는 거는 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하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작은 뿔 세력의 등장이 성도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경계하고 하는 단임무도한 사탄의 대리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그 조건들을 딱딱딱 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근데 이 작은 뿔이 분명 어떤 특정 세력인데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데 그 일하는 속성이 무엇과 닮아 있었냐는 거예요. 매우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때 떠오른 제목이 뭐였냐. 이 다니엘 1장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멸망에서 시작하죠. 이스라엘 멸망. 멸망.
이스라엘 멸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왜 북방 이스라엘과 이후에 남방 유다는 멸망했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럼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가? 네. 자, 우리 일곱 번째부터 보면, 나머지 일곱 번째 조건부터 열 번째 조건을 보면, 이 물리적 역사를 통해서 작은 뿔을 균형하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이 속성, 그 작은 뿔의 활동 방식,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곱 번째 조건 얘기하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큰 말을 한다. 큰 말을 했어요, 큰 말. 하나님을 대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만 생각해보더라도 어때요? 엘리야가 아방과 충돌을 하는데, 왜 충돌을 하죠? 아방이? 우상숭배에 빠졌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과 행동을 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죠. 핍박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리고 최상권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해요.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바꾸는 거예요. 우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의 재산을 탐내고 훔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부모의 효를 행치 않고 그러면 결국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무엇처럼 행동했어요? 작은 뿔처럼 행동했죠. 작은 뿔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작은 불처럼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는 다른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속성에 있어서는 작은 불처럼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불이 망했다가 다시 마지막 때에 죽었던 때 보였던 이 짐승이 살아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야 이 짐승이 살아났네 하면서 따라가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작은 불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지금? 나는 작은 불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되는 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때와 자꾸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꾸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아 싫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 질서를 세워놓으면 질서가 좋죠. 하나님이 질서에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요? 자꾸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안식일도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조금 이제 피곤해지죠. 이거 어차피 방송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 어디서 놀러 가고 우리 뭐 방송 예배 녹화된 거 있으니까 우리 한 일요일 듣자. 일요일에 들으면 되지. 아니면 금요일에 이게 뭐 좀 지난주 거 듣고 안식일 우리 좀 놀다가 아 물론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니까 안식일이 합당하죠. 하지만 어떡해요? 뭔가 자꾸 뭐예요? 때가 자꾸 이제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인내가 성도 인내가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좀 보니까 인내가 바닥이 나면서 자꾸 때와 벽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네요. 경계 돼요. 때와 벽이 자꾸 경계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심한 말을 해요. 서로 핍박해. 누구를 핍박해요? 누구를 핍박해. 하나님 성도.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는 험한 말이 막 나오고 그죠? 괴롭히고 그렇게 살면 누구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은 뿔. 작은 뿔이 되는 것입니다. 아 사실 이게 우리가 아무것처럼 아닐 것처럼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이 작은 뿔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작은 뿔의 댐댐이 행동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수심에 빠졌을 때 왜? 이 작은 뿔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해가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돼서 뭐가 됐어요? 작은 뿔.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큰 말을 하는 사람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말을 하고 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 법을 변경하는 솔로몬이 그런 실수에 빠졌죠. 나라가 쪼개졌고 그 두 나라도 결국 그런 길을 가다가 망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지금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무리는 과연 안전한가? 과연 안전한가? 이 코로나 사태 좀 장기화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신기일전 해야 되는데 이 더 이 마음이 이렇게 이게 막 지금 막 우상이 너무 많아지고 우리 삶 속에 그렇죠? 네.
예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자꾸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머리에? 뭐가 나와요? 뿌리요. 뿌리 나오고 있어요, 뿌리. 작은 뿌리 나와서 막 들이받고 찌르는 거예요, 서로를. 내가 몸을 바꿔야 돼! 내가 몸을 바꿔야 돼! 내가 몸을 바꿔야 돼! 성도들을 괴롭히자! 작은 뿌리 돼. 저부터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저희가 이거 함께 나눴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번역을 해왔습니다. 이 교회서 12권. 우리 목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남자와 여자의 마음은 순결함과 거룩함에서 일순간 타락과 부패, 그리고 범죄의 상태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야만적이고 사단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화인 여사가 교회전 12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답니다. 심지어 창조주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는 성향을 넣어주셨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선 우리 싫어하던 죄마저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원래 되어 있었지만 지속적인 학습, 자꾸 죄를 쫓고 악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싫어하던 죄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또 다시. 바뀌어서 그게 즐거운 게 되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상태까지 우리가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작은 뿔이 어떤 존재인가? 작은 뿔은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이방 종교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계속 교회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어와 버렸죠. 이 들어와버렸어요. 그걸 쫓게 되고 숭배하게 되고 이 분명히 십계명에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선봉장이 돼버리네. 우상이 맞아요. 우상이 가득한 교회가 된 거예요. 싫어했는데 오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상 노노 했는데요? 사랑이 가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되었는데 성도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치고 마음의 성체를 수호하길 그치는 순간, 죄와 타락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지금 딱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게을리하거나 그치려면 우리의 마음의 성곽, 성이 보호할 수 있는 이 방편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냥 현 상황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와 타락의 길에 접어들게 돼. 이 작은 뿌리 처음부터 작은 뿌리 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그 성전 앞에다가 우상 숭배했던 장면들이 자꾸 생각나네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참 기별을 벗고 있으면 사실 우리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들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기쁜 마음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해야지 성도를 더욱 섬기고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재물들, 부동산, 주식 너무 좋죠. 그거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되게 그게 우상화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는 게참 무서운 거죠. 맞습니다. 제 마음이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너무 세상 것들이 크게 내 속에 자리 잡아 있는 거죠.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작은 뿔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더 바라봐야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전 개인적으로 범민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된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타락하고 이게 성도를 괴롭히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때와 법을 변개코지 않은 그 길이 그렇게 속이게 되는구나. 다니엘이 그걸 봤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역사를 두번 봤습니다. 남북 왕조, 이스라엘 멸망에서 봤고 그리고 작은 뿔, 하나님의 교회가 작은 뿔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 역사적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작은 뿔이 다시 힘을 얻어 지금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저건 작은 뿔이야 타락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 내 마음은 어딜 따라가고 있어요? 작은 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작은 뿔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작은 뿔을 권력, 돈, 해라, 힘. 내가 자존심 상하한데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난저 사람 너 망가뜨려야 돼. 이런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품이신 진짜이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너무 이제 짝퉁에 너무 이렇게 짝퉁을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괜찮죠. 근데 네. 이 짝퉁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진품이 있어도 진품이 진품 같지 않아요. 진품을 계속 봐야지. 아, 이거는 잠시 보는 거야. 이건 일회용이야. 아, 이건 잠시야. 그냥 있는 거지. 이건 이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되는데, 아, 저도 지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 정말 명품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정말 가짜가 자꾸 더 잘 보이고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아,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